자, 김사과 정모 이제 오전에 끝내고 김사과 한 거하고 총각내를 박사하고 오셔서 지금 회원님들께서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자, 항상 우리 맥숙이 지금 팔팔 떨고 있어요. 원래 부부가 닮은 맞는 건데. 와, 우리가 셀까 봐요. 저기 탔나 봐. 여름이라 탔나 봐. 반찬은 민들레 무침, 깻잎 무친 거. 아니야, 여긴 됐어요. 네, 빨리 식사하세요. 오이 김치, 갓김치, 가지, 가지나물. 이렇게 봐. 이거 고기 이거 버섯이래요. 이게 민들레가 왜 그 씹맛이 하얗게 나오잖아요. 비비. 제가 그 민들레 따느라고 뜯느라고 혼났어요.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민들레 뜯느라고 아주 죽는 줄 알았어요 그냥. 많이들 드세요. 자. 몸에 좋은 건. 제가 뜯어드릴게요. 엊그제 담은 파김치도 맛있네. 잘하셨네. 네, 맛있게 담으셨는데. 네, 맛있게 담으셨는데. 뭐 이거 넣어야 되나 저거 넣어야 되나 막 그랬더니 맛있게 넣어서 네. 닭김치 안 먹잖아 그래. 네. 닭김치 맛있어요? 저거 지금 태국 오줌 넣고 와서 그냥 했다고 안 먹는 거지? 반찬 못한다고. 반찬 나보고 못한다고 했는데 깍두기도 담으라는데 엄청 맛있어요. 아니 깍두기도 담으라는데 엄청 맛있어. 깍두기도 지금 갖다 드릴 건데 반찬이 많아서 안 가져왔어. 잘한다 잘한다 하면 춤도 추는데 왜 맛없다고 왜 그걸 주세요. 이거 국하고 이거 떠서 드셔야지. 고기하고 왜 전부 비벼 드시느라고 그래. 아니 나물도 있으니까. 아 그래도 이걸 드셔야지. 아 드시라고 해. 왜 그때 자꾸 많이 드셔야지. 여기다가 아, 월등히 먹어가지고 맨날 나오는 거 월등히잖아요. 거기 이게 유명한 네, 거야. 네. 거기 저 참고조심해. 이거 하고 잠깐 숙소하고. 오리요. 참고조심해. 맞아요. 오리는 옆에 사람도 뺏어 먹어도 된대요. 네 맞아요. 네 오리는 아니 나는 먹을 거예요. 이게 이게 꽃송이 버섯이잖아. 좋아. 이게 많이 먹지 않고. 맛을 보니까 오리 같지 않아요? 맞아, 오리 맞아. 오리 맞아. 이거 오리라니까. 오리인지 뭔지 쪼끼오빠님은 잘 모르셔갖고. 아. 오리요, 닭이요. 오리예요, 우리 개개. 이거 안 드셔? 거기다 국물 넣어 드셔, 드셔. 오리 요즘은 고기 많이 먹어라. 예. 남자한테는 이 풍으로서는 아주 최고의 먹거리. 네, 풍이 좋아. 민들레도 그분들이 가져왔고. 아니 내가 했잖아. 아니 민들레도 가져왔잖아 거기서. 어 이게 민들레구나. 요 민들레 민들레. 요거는 깻잎. 파랑새님이 깻잎이 맛있네요. 무쳐놓으신 게. 네. 아, 아까 그걸로 바로 무친 거예요? 깻잎이요? 네. 아, 이거 그거 아니에요. 다른 거. 그렇죠? 깻잎 맛있게 무치셨어? 식사하세요. 아니요. 지금 배도 안 고파. 얼른 드셔. 하도 많이 봐가지고 배가 불러. 먹지 않아도 배가 불러요. 아, 깻잎 아까 프리짜리 바꿔놓은 거 그거 같은데. 근데 그걸로 하신 거예요? 그게 안 보이나? 실망 네, 아니에요 이거? 그거 가지고 그거 실망 아 여기 실망이? 그 대박 큰 거 맞네 그럼. 네. 네. 어쩐지 맛있구나. 맛있어요. 아니 내 먹어 주잖아. 네. 게 아, 거기는 뭐 하나 뭐 이웃집 들어올 때 먹고. 밥도 많이 있어요.
안 갈 뚫어서 계약서를 만들고 맨 뒤에 어떤 거 맞추면 하고 우리는 더 인증이 안 나와요. 월급 들어야 고 아직 보장도 인증 날라고 힘드는데요. 아 무척 허리가 저녁에 쳐죽으면 돼요. 허리가 얼마나 아픈지. 난 직원들이 해줘서 고맙지만 저는 박스 정리하고 이제 입 관리하고 그런 정도지 제가 직접 못해요. 그럴 시간도 없고 저 딸 시간도 없고. 그 남자가 그런 거 하면 안 되지. 한번 해도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남자가 안 하는 적 있어. 남자가 저 그럴 새가 없어요. 할 일이 뒷처리가 많아요. 할 일이 직접 들어가서 따지고 그럴 시간이 없으니까 어려운 힘든 일 그런 건 남자들이 다 하고 이제 직원들이 다른 아가씨들이 있어요. 거기서 외국인 불러다가 당했어요. 그럼 지금 왜 외국인 불러다 아니면 그냥 다 지금 다 외국인 불러다 외국인은 이미 붙여가지고 좀 다른 애 일을 하지 우리 없으면 일 안 해. 그게 잘못됐다. 또 다른 애들은 나래요. 아 그런 사람들은 못 쓰고 그런 사람들은 주인이 있기나 말기나 양준이 하고 양심적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집으로 써야지. 그 주인은 집으로 서는 집으로 전부 다 있는 데는 거기 해국 애들인데 잘들 해. 그래 다들 잘해. 뭐 오늘 뭐 했다 했다 소리 안 나겠는데. 그래야 되는데. 이런 대부분 거는 주인이 없으면 아주 놀아. 반찬이 뭐네 그죠? 아니 됐어. 술을 드시나요? 술 드신 분들도 안 드시는 거예요? 내가 항상 이걸 봐도 여기서는 뭐 술 한 잔과 시절인데 술 드시는 분을 한 번을 못 봤어요. 술을 다 못 먹어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누구 옷이라고 그래 입으면 저기 막걸리 좀 달아서 하나도 못 먹게. 아 달아서요? 저 큰 것도 달고 저 큰 것도 뭘까? 입으면 이거 어디 가셨어? 옷이라고 올려주세요. 사이다 산나 것처럼 폭존이 아니 저 큰 것도 달아요? 큰 것도 아니 달아요. 괜찮아요. 나는 똑같아요. 똑같은 거예요. 점만 잡으시고 어 이제 먹을 거예요. 아 어디 가셨어? 똑같은 거 열장님 여기 가서 같이 먹어. 먹을 거 이제 먹어. 이렇게 여기 한 번 안고 이쪽에 한 번 안고 잠시만 먹어라. 네? 아니 그래요. 자기 좀 이거는 여기 떠먹어도 되는 거예요. 여기가 요거 담은 거니까. 아유 자. 여기다가 사냐. 아, 사과 선생님 만질 데가 없네. 아, 나는 아니야. 네? 도로도 네 먹는 스타일. 밥을 이렇게 안 먹어요. 무단가요, 무단가. 그렇게 그건 밥을 저렇게 안 먹어요. 일단 국물에다가 소화해봐야 국물에 밥 조금 말하면 돼. 일단 요거 저기 고기는 안 먹고. 난 뭘 먹어? 나는 먹어. 고기도 먹어. 여자 고기도 먹어. 괜찮아. 밥만 다 드시지. 아 이거 맛있어요. 여기다 내가 직접. 막걸리 먹으니까. 배불러요. 숟가락은 여기. 어떤 맛이? 살짝 많은데요. 이거 저 여기서 아주 고맙네. 아니. 다 해가지고 저렇게. 이거를 페트에서도 한석 해주죠. 월동국에서 해서. 정선 사람 역시. 아니에요, 아주 다 해가지고 왔어. 페트에서가 그 옆에 있는 거 아니에요? 진짜. 정선 지내 있어. 정선 들어가면서 전에 카부케리아 우주야. 월동국에서 많이 들려주세요. 월동국에서 아주 많이 들려줘요. 요일날은 장사를 안 해요. 예? 수요일날. 네, 수요일 장사 안 해요. 나 그거 갖다 몇 번 못 먹었어. 아, 수요일날. 저 사장님 거기서 식사하시는 거 보고요. 집사람 청소장에 갔다 일부러 안 먹을 거예요. 왔거든요. 안 한다, 이런데.
사장님 이리 오세요. 수요일 날은 알아야 되냐? 사기장님 안 먹어 이거. 아 일단 먹어요. 아니 저기 그거. 사계절님 그거구나. 사계절님. 아무리 궁수를 팔아도 그 정도 자존심은 있어야지. 그래도 뭐 계속 지날 수 있나. 그날이 요즘 장날인지 안 하더라고. 얼른 와요 형님. 오긴 드셔. 고기들 알아서 드셔요. 누가 그거 하지 못하면 이거 안 되면 몰라 먹어. 아니 아까 나눠먹기 번거스럽게 그냥 안 하시면 돼요. 아니, 아니, 양념이랑 다 돼 있어서 캣만 하면 돼. 바로 더 많이 해도 돼. 바로 묻혀야지. 이거는 해놓으면 맛이 없어서 금방 묻혀드리려고. 고기도 부산에 속도 있어. 이거다. 매화 유튜브 채널이 아까 매화 채널 주셔러 왔었는데요. 여기 못 받았어요. 매화 전도도 수준이 형이서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 맞아요. 매화, 네. 이거 뭐 하느라 못 받았어. 옷을 빼주고 오래 했어. 날에 아빠님 많이 오셨는데요. 아 지금 와, 지금 와 맛있는 거 있어. 먹고 가, 빨리 와. 우리 지금 다 한상 차려가지고 있어. 아, 안 간다 이거 왔다가 여기 가까운데 뭘 아니 더 해야지 이사장님. 얼른 와. 앉아주세요. 저쪽에 허공님 있는데 거기 반찬이 멀지 않아요? 아니 그 많이 좀 다리 안 멀어. 막 가서 주문 먹어. 아니 그냥 아까 간다. 알아서 드셔요. 난 못 챙겨드려도. 아 이거 고추나. 네네. 이거 밥 같이 드세요. 보여드릴게요. 김미연님의 밥이랑 같이 드세요. 수저 수저. 네. 거기. 야, 난 지금 아침 먹어. 밥을 많이 드셔야 된다니까. 아, 이게 나이가 드셔도 네, 밥을 아침이니까 밥을 많이 드셔야 되겠어요. 당 조절만 잘하는데 그럼. 점심때 제대로 안 드셨는데 저녁은 엄청 맛있게 드시면 되겠네. 에이, 거 가지 말고 고기 잡으러 갔어야 되는데. 네, 반갑습니다. 아유. 먹는 거나 그냥 재미로. 아유, 그 물에 가면 그냥 뭔가 재미있는 줄 알아? 그냥 재미로 가는 거 그랬던 거. 물에 재밌지. 물에도 쉬우라고 아까 낮에 더웠는데. 저 공장 가서 많이 감 먹었는데요, 뭐. 저 낮에 대체로 달려왔잖아. 밤에 제가 공장까지 갔잖아요. 왔어요. 밤에. 그게 현대가 공천 그게 아는 동네더라고. 공천이구나. 예예예. 좋아 친구가. 그 조화 친구가 그 저기 저거야 그 차트도 거기 있고. 근데 매운탕을 아유 엄청 맛있게 끓였어요. 그래서 밤에 그거 먹고 홍천 나와가지고 노래방 가가지고 3시간 뒤집어 엎고 그리고 새벽에 왔어. 그리고 새벽에 나 이리 갔어요. 이렇게 했는데 꺼내야 술 먹으려고 하고 네 명이서 다 술 먹으면서 이게 노래방에서 시간을 되잖아. 술 안 먹고 그게 못 해. 예, 여러 사람 가면 그 뭐 두세 시간 후딱하죠. 11시 가면 그래. 그래도 새벽에 갔다니까요. 저녁 먹고 이제 고기 잡으러 가죠 뭐. 예. 그러지 뭐. 유치 잡으러 유치. 아이고, 유치가
작가님, 눈치가 이런게요. 젊을 때 보통 했잖아요. 고막은 한데, 공기까지 올라와요. 그게 맛이 없으면 그래요. 지금 보면은 원래 지금 막 없다. 아, 저리니까요. 조금 돼요. 우리도 여기 딱 거기. 눈치는 해로 먹어요. 아, 해로 먹어요? 물은 사려도 고난고 파리 같은 까시고 쳐놔야 되나? 아, 그 명탕은 그래요. 눈치는 있잖아요. 대가리를 먹어요. 대가리를. 어디 용리? 그 대가리 큰 거 몇 개만 해가지고 명탕 끼워 놓으면 머리고기 머리고기를 대가리라고 해요. 머리고기 대가리도 그냥 아니 원래 물고기는 대가리는 소대가리 좀 대가리 그러잖아요. 사람은 머리는 머리인데 그 짐승 머리 가고 새끼는 대가리다. 예, 짐승 머리 대가리면 할 수는 없어. 대가리 많이 드죠. 고생하셨어. 그때 대불박이를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아니, 우리 같은 사람은 대불박이라 해. 아, 우리 사람은 아담하지, 아담하. 우리 대불박. 아담하는 일본말입니다. 대불박. 대불박이 나무. 이거 만든 거예요? 만들었어요. 아주 맛있겠어요, 이거? 시원한 맛있다고 난리 났어요. 네, 맛있게 이거 맞아요? 맛있어 봐요. 나는 저기 좀 나름은 밥을 다 했는데 이거 상품 만든 거 같아. 밥을 다 했는데 무슨 일도 드셔 빨리. 동의하고 나는 밥을 다 못했어. 그만 이제 끄고 가지 마. 이거 동의하고 이거 가져가. 고기 잘 잡는 사람. 뭐 고기도 왜 좋아하는지 뭐 여러 가지 궁금해. 어디서 왔는지 뭐 이래서 가지고 가정 설명 되고 자기 소개하지 마세요. 옛날에 형님 집에서 타고 왔어. 아주 몰라? 아주 하루까지 따뜻하게 바깥에서 자고 갔어. 옛날에 자고 갔대. 인연이 그지구나. 아주 고마운 게 거기 아주 수석고 보물이 그 잔뜩 있는데 나 처음 봤잖아. 거기다 믿고 재워준 게 굉장히 고맙더라고. 그랬어요? 그럼 거기서 그 아침에 아주 그 한옥 같은 데서 아침상 닫아가지고 아침 닦은 거를 주도 먹고. 전혀 나는 기억이 없는데. 그래? 야. 아, 그 기억 못하면 아야 많은 사람들 상대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아, 그래. 옛날에 저 태백섬에 맨발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습니다. 겨울에. 아, 월천지역에서 사장님이요. 저기. 아니. 저거 지금도 그런 거 놓고. 맨발로 오셨다. 올라가셨다. 되게 문화 예술에 가서. 월동 사장님은? 행동이 끝나고. 어디로 가야 되나, 뭐, 이렇게 고민하고 있으니까, 집으로 가자고. 그렇지. 아, 오래 다 먹어서, 안 하고 챙기지 마. 거기 어디서 식당에서 이제, 술 한잔에 식사하면서. 아, 매월 사장님은 한잔고만 식사하면서. 그리고 꼭. 근데 작년에 고마워가지고, 가서 전화 받으면 기억나요? 네, 아니. 전화했는데, 어디 먹고 올라. 가고. 예, 이거 앉아 먹어. 여기로 시원한 거예요. 너 앉아 먹어. 니 잘 먹어. 니 잘 먹어. 작년 전부터 기억력이 착 떨어져. 나이가 있는데. 여기 닭죽 아니 내 나이 돼 봐라. 야 공지. 기늘이 깔아야 돼. 너 뛰어야 돼. 더 뛰죠. 아니 아니 불러. 돌아갈 수 없으니까. 저거를 그냥 먹어. 기억 갑자기. 다 이래야 되지를 못해. 기억이 안 난다니까. 빨리 기억이 안 나. 자, 근데 운동을 하니까 그게 돌아오더라고. 찰밥을 담겨. 너 찰밥을 넣어가지고. 젊은 사람들도 뭐 샌드 네 가지 살러가면 한 가지 다 빼먹고 하고 그래요. 아니 얼마 안 먹어. 네.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 뭐 아주 간단한 것도 또 까지 안 남은 거야. 얼른 먹어. 그러니까 이 기억력이 사라지는 게 좋은 것 같아. 옛날에 지저분한 사건은 지우고 살면서 그런 건 안 지워지. 그건 안 지워져. 그렇죠. 그거 느낌이 좋죠. 왜 그러냐면
내가 왜 그때 왜 그랬을까? 안 해도 됐을 걸. 그런 거 많이 느끼세요? 아니, 그게 자, 기억이 자꾸 없어져. 없어지면 다행인 거. 그게 자꾸 떠오르면서 내가 왜 그랬지? 안 해도 됐을 걸. 그 잊어버리실 걸 잊어버리셔야지. 뭐 주무시다 또 장고대로 보고 불렀대 내가. 쪽교반님이. 그래, 장고대한테 불렀대. 여자 이름. 여자 이름. 그 마누라한테 그거 하고 꼭 살아야 된다고 막 그러셨대. 그런 걸 잊어버리셔야지. 그래, 그걸 안 잊어버리니까 장고대로다가 집어셔야지. 아유, 장고대. 그 사모님이 참가요. 아, 그걸 그 당시 며칠을 딱 공개를 하는 바람에 딱 두통이 나버렸죠. 야, 그래서 생시 안 놀래요. 아주 뭐. 아, 그렇지. 생시처럼 얘기를 하셨다는데 뭐. 꼭 살아봐야 된다고. 그, 뭐, 모르는 사람 없어요. 저, 여기 뭐 카자흐스탄에서도 알아요. 다 알아. 다 들었어. 방글라데시 사람들도 뭐 희귀. 그만할게. 너무 너무 너무. 아 저녁인데 뭐 자꾸. 그럼 이제 운전할 거 아니잖아. 왜 운전할 시간? 내 월당은 서당 같이 타면 고사리 먹고 내 아버 같이 타면 고사리 먹고. 우리 구사리 먹어. 야, 야는 자꾸 될 일이 하는데 나 내가 신경 쓰지 마라. 11월부터 야한테 뭐라고 이러면 나 그 잘하면 싸우는 일이야. 이 새끼가 뭐 이래 장장. 그럼 왜 새끼야 내가 이래 왜 새끼야 내가 둘이서 계속 대화를 하면 계속 자가 봐도 아니 장군의 장군을 옆에서 말해주면 대답하는 분은 있어요. 너 새끼야 너 새끼 죽을래 뭐 안 가 순 장군대가 이거예요. 아 이거는 잘 모르는 거야. 일부러다가 장자리에 욕을 할 수도 있어. 주무시는 척이고 그래야 그래 알겠어. 예, 저는 옛날에 예. 저기 마그 잘나가 기빵이 되는 적이 있는데 아니 눈물 오늘 행사가 있었다. 장결해요? 예. 어, 와이프를요? 그럼 예. 근데 예. 이몸 삼몸 간에 예. 아 여자가 바람을 피우나. 아. 그냥 하필이 뭔데? 그러니까 이리 와. 때리면 진짜 되는 거야. 아니 나 안 먹어. 아 국경에 때린다는 게 진짜 진짜 때리는 거야. 그 뭐래요? 때리니까. 그게 그게 아니 맙적이 홍두깨죠. 그거 안 맞이 죽었어. 이거 그렇잖냐 이러니까. 근데 여기에 죽을. 아니 남자 미친다. 아 남자까지 찾아와요? 아니 죽으시다가 괜히 맞았으니까. 그래갖고 아 미안하다고 나 그. 아니 나는 대화가 돼. 꿈꾸면 누구하고 싸우는 거야. 그냥 겨우시 한정하던 거야. 야, 그래. 자기들이 꿈에 스토리가 그렇게 연결돼 있으니까 때렸는데 진짜 때린 거야. 언니 나기를 한대 때렸는데 진짜 때린 거야.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갔어요. 우리 그런 사람들 다시는 안 간다더라. 그 영향이 좀 있겠는데. 그 무서워서 같이 못 자겠네, 아닌 게 아니라. 아, 자기들은 내가 다 먹었는데 이제 먹을 게 뭐 있나? 아우. 아이고야. 뭐, 가다가, 뭐, 그러니까. 가다가 기사된 거 날라오면 뭐, 이런 게 있나 하고 그냥 다 도망가지. 근데 그 비몽 상관 안 돼. 밥을 그래 해가지고 왔어? 누가 밥을 해가지고 왔어? 원동님 안 그래도 저 잠시 저기 하면 매월당님이 주무시는 거 찰칵 확 들키던데 그거 이것도 못 가만히 수치에 올라오는 거 맨날 올라가야 돼 수치에 네. 아 조지는 거 잡고대 하는 거 딱 누워만 있으면 딱 걸린 거야 딱 찍어 여기는 왜 고기를 안 먹어요? 잡고대를 찍으려 하면 늦어 아, 계속 하는 게 아니거든. 늦어가지고 장포대를 언제 할 줄 알아? 어. 아, 준비하고 언니, 있으면 돼. 이쪽에 고기 있어. 고기 먹어. 인내가 필요하지, 인내가. 버섯도 네? 있다. 아유,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버섯 맛있어. 맨날 실망해지는 거 보다가
오늘 우리가 진짜 먹었나? 아니 왜 저 지방 지금 안 들어갔어? 틀어졌어요. 아니요. 틀어졌는데 지금 뭐 누가 지금 그거 할 수가 없어서. 옛날 드시는 거 보다가 내일 드시는 거 보고서 주먹 꼴딱꼴딱 생겼어요. 그 주인공이 되셨네. 지금 가장 드시는 거 봤는데 아, 요리하는 냄새가 저 동해까지 나고 남자 한 그릇 냄새 나라. 네? 한 그릇. 한 그릇. 냉면하라고 저 매하고 온다고. 아 예예. 예. 아, 여기 남는데 여기 설밥 있어요. 요거 주면 돼. 국물 저거 여기다 넣고 넣으면 되겠다. 예, 이거 다 가져가셨어요. 이거 다 쓰. 국물이 여기 많아. 많아. 이것도 남. 아니 매하는 매하는. 아니 이쪽 거 주면 돼. 매하는 조금 주고 사계절 많이 먹어. 옆에 있는 사람 많이 먹어. 여기 있는 거. 이제 저렇게 말씀하시고 또 저 매화님 오시고 또 매화님. 어, 나이 많이 먹으라. 아니 이거 많아요. 그거 주면 돼. 언니 고기 먹으면 어쩔 수 없어요. 고기 너무 맛있어. 그럼 뭐 여기 입고 할 수 있어, 저기 입고 할 수 있어. 그 금전 입구에 고속도로에서 내려가지고 좀 들어가다 보면 마트가 하나 있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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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죠. 그, 그 무슨 마트더라? 여기 그 반장이 나 잘 아는 그 후배가 처갓집이야. 그거가 그때 대접을 좀 받은 적 있잖아요, 작년에. 뭘 받았어요? 대접을 받았다고. 아~ 그러니까 아니, 후배 저가 찍을 따로 들어가갖고 금산 IC에서 내려가지고 조금 들어가다 보면 마트가 하나 나오더라니까. 이런 문제가 지금 되지 않나요? 하나로 그 하이 마트라고 예, 그 큰 마트가 지금 금산에 두고 있거든요. 예, 예, 예. 예. 거기 있거든. 뭐, 그럼 저가 찍었다. 저가 찍었다 들어가자 용성한 대접을 받은 거야. 작년에 저기 저 어디야 그 섬에 갔다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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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 무주 저게 이제 또 무대 났어. 네, 거기 갔다 오다가 아, 아, 안 들어와요. 우리는 또 거기서도 한 15분 거리를 가야 돼. 무주서? 아니 이제 금산에서 어. 이제 IC에서 빠지면 네. 거기서부터 15분부터 차로 이동을 해야지만 우리 죽음면이 나와요. 아 죽음면 죽음면에 갔다 왔지. 이게 식계면이에요. 식계면 그 한 죽음면. 어 그래. 어. 네. 죽음면 가가지고 논바다에 가니까 논바다를 갖고 수도를 해라는데 구원을 구하다가 논바다에서 구원을 한 20번 들고 왔는데 죽음면 이상하게 두 번이나 들어갔어. 그 농목길에 수로 해놓은 그 구멍이 나와 있는 거야. 그걸 뚫어 거야. 그 죽은 면을 그래가지고 거기는 500길이 묻어가지고 밑에서 뚫지요. 물론 뚫으면 그거를 이제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막혀놓고 지금은 밥은 드시나요? 네. 거의 다 막혀있고 뚫는 거를 어떻게 했냐면 거기에다가 강가구 기반마다 막아놔요. 물길을 막아놓고 이제 물이 꽉 차면 이렇게 물이 흘러들어가게 해놓고 그걸 사용 안 할 때는 다 오자. 근데 죽으면 어디야? 맨 먼이에요. 죽으면 이제 죽으면 맞았니? 네. 야 내가 맞았니? 맞아 죽으면 기억이 안 그 동네 아, 아 거기 있어요. 네, 아씨 좀 많이 먹었어요. 아씨 밑에 있어요. 아씨 주로 아씨 밑에 가 있어요. 그 동네 가봤어. 거기가 집단지래. 그러니까. 네. 그럼 조금 가면 니가 쫙 나오더구만. 밤이면 네. 오징어 뺄 것처럼 시향 찬란해. 아 영찬란해. 네. 아, 네. 아, 좋은 데 계시네. 거기 복돌 있는데 그거 이제 뚫었다는 말씀인데 네. 예. 거기 그 안에 뚫고 가니까 댐도 있더라고. 몇 년 전에 오셨어요? 올 봄에 올 작년 봄에. 아 작년 봄에요? 어. 거기 물난리 나서 난리 났었어요 작년에. 아 그랬구나. 네. 다 망해버렸어요. 네. 마실 리가 또 와서 그거 살 주부도 살기 좋더라고. 예, 살기 좋은데 뭐 차도 필요 없어요. 집 앞에 목욕탕 있고 은행 있고 병원 있고 다 있잖아. 맞? 아유 거기 뭐 물가도 싸요.
그걸 대보니까. 예. 물가도 싸고. 그 대전 가깝고 뭐. 대전 뭐 10분이면 나가니까. 수도권인데 거기가 이제 대전에 편입을 해야 되는데. 오이. 이제 도지사나 저 그 군수나 거기는 이제 군수는 뭐 상관없고 도지사가 들어주나 자기네 충남 도를 갖고 있는데 그럼 바로 떨어지. 거기 그냥 있네. 이거는 누가 핸드폰인가? 그거 보고 하셔. 아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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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오다 보니까 그 길 옆에 있대. 길 옆에. 그분이 저기 그 일천에서 농촌 빈집 소개해 보면은 그 있어요. 많이 TV가. 그 옛날 배우기에 좋은 친구를 만드는. 네. 근데 오다 보니까 그 영어를 민박도 해지고 조그맣게 휴게소도 해 보신 거 김영 모신가 그러신데 오다 보니까 그런 있더라고요. 밖에 불 켜졌나 봐, 지금. 술 안 들렸어. 안 켜진 것 같은데? 안 켜졌어. 왔었나 보다. 누가 오셨나 본데? 네, 이쪽으로 오세요. 네, 왔니? 오셨어요. 오세요. 국물 안 먹어요, 저. 국물 안 먹어요. 네? 국물 안 먹어요. 국물 없고 반대 고기만 끓여주세요, 고기. 뭔 국물인지 알아요? 몰라요. 오리. 아주 오리. 한밥 찰밥에. 오리지말 오리예요. 저 불이 나가버렸는데? 헝헝 하고 나가? 헝했어? 저기 안 된다? 그냥 터졌다고 꺼지는 것 같은데? 여기서 뭐? 아니요, 파랑색이죠. 안 껴져? 저 일단 맛있어요. 아, 또 먹어. 꺼주셔. 맛있습니다. 안 껴져요? 배추, 일단은 할바스 막 좀 옆에 조금만 좀 아니, 근데 고기 이거 다 이제 들어왔어요. 매화님한테 얼마나 있어요? 조윤이 형이 가서 있고 거기가 아주 저 용문면에서 아주 핫한 동네 쪽기 오빠 드셨어요? 네 먹었어요. 그거 무슨 학교를 무슨 뭐 특성화 무슨 초등학교 뭐 그래가지고 서울에서도 막 그냥 애들 거기다 전입시켜 놓고 그 학교 보내려고 아주 날씬한 학교가 있어요. 그 조윤 싸움도 해도 학교 선생님들이 전부 다 전직이라 거기가? 네. 그런데 거길 보내려고 널 아주 서울에서 그 일대 막 임대 뭐 세집도 없어요. 다 그래서 애들들이 전입시켜서 그 학교 보내려고 내가 꺼주세요. 그거는 시골의 초등학교도 뭐 무슨 골프 뭐 이런 거 했던가 뭐 했던가 예 아주 다 내려와요. 뭐 축구가 있냐면 공차를 해도 다 내려오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조금 더 가면 용문산이 그 민들레 아 그 용문산 거 있고 나 예 예 아 그 주문면 주소가 있으면 너 도망갔네. 경기도 용문산 얘기하는 거 아니? 예, 예. 아, 뭐 참 사람 많이 가대요 그쪽으로. 그것도 많이 가지. 우리가 전철이 있어서. 그렇죠. 예, 용문역에 내려서. 그 양평시골장하고 예, 용문시골장이 그러니까. 사람이 많은 이유가 전철이 있어가지고 노인네들 미리 켜면 빨간불 들어오는 노인네들 다 내려오는 거야. 왜 그 사람들이 와서 매출에 도움은 안 돼요. 아, 국경하는 일이지. 국경만 하고 스트릿만 버리고 가. 국경만. 그 통짜잖아요 전철들. 예? 전철들 요금 안 내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그냥 오는 거예요. 집에 있어봐야 며느리 눈치나 보이고.
밤이로. 야, 양평장도 뭐 이게 막 지난번에 날까도 되니까 사람들 아주 뭐 이게 피해 가지 못해요. 그렇죠. 그게 말인데. 아, 왜냐하면 춥다가 예, 예, 예. 확 풀리니까 그냥 예, 예, 예. 봐가지고. 아이고 좀 이게, 이게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이게 돈들이 많지 않으니까 와서 뭐 먹을 거 그렇게 많은 식당들 앉아 있어도. 아, 그 5천원짜리 국수 사 먹고 가고 그래. 국수도 8천원, 9천원인데 거기 막 5천원짜리 있어요. 장에서 즉석에서 이렇게 이게 멸치국물만 보여주는 거야. 네. 그거 뭐 삶는 것도 금방 삶는 게 아니지 뭐 하여튼 그래도 먹는 사람이 있어. 내가 우린 저 갔다 왔죠. 갔다 왔어요? 오빠네 집에 갔다 왔어요? 생각이 늘렸다가 저 앞으로 지나가서 또 우리 집은 왜 안 들리셨어요? 저 그냥 잠시 가가지고 부닥닥 그냥 왔지. 시간이 없다. 시간이 없어. 어두워지니까. 우리가 충북 갔다가 경북 갔다 이렇게 왔어요. 네? 맞아. 당황을 많이 하더라고. 여기서 선교를 그냥 전달을 삼거를 그런 거예요. 네, 삼거를 왔다 갔다. 데리러 경상도까지 가서 충청도를 지나서 강원도를 보고 지금도 다 갔어요. 또 데려다 주느냐고. 충청도 취했죠. 술 취했죠. 한잔 냈어. 네. 또 거기서 먹더라고. 이 이분 오빠예요? 네. 육촌 오빠. 육촌 오빠. 아 육촌. 사람 참 좋으시던데. 최신이 남자들이요. 식구한테는 못하고 남들한테 잘해요. 와. 나도 그런 사람 많아요. 네. 그래서 저는 별로 안 좋아요. 남이 볼 때는 아 이 사람 복도 없이 네. 잘 살아. 근데 같이 사는 입장에서는 속이 터져. 그렇죠. 아니 같이 사는 사람이 아니고 가족. 예. 가족. 아 가족. 어. 그렇군요. 네. 형제는 둘째고. 일단 남부터 챙기는 스타일. 아 그래? 응. 근데 마누라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좀 이상해. 그런 스타일. 우리 또 심시들은 남자들은 술에고 여자가 없어요. 아 평균적으로 그래요. 근데 아, 아니 옛날에 역사적으로도 맞아요. 심시는 왕비가 많지 남자들이 뭐 득세한 거 별로 없어요. 그 왕비 덕에 뭐 영의정 뭐 좌의정 이런 걸 많이 했다 뿐이지 여자가 득세. 왕비가 많잖아요 신시들은. 근데 남자들은 순한데 여자들은 엄청 없어요. 장난쟁이. 최씨는 아우 우리 집사람이 최씨거든. 최씨 한 신자리 풀만한다는 말이 어느 정도 비슷해. 비슷해? 예. 아유 정적이잖아요. 아유 정적. 아유 독해요 최씨들은. 나는 하나도 안 좋던데. 아니에요 최씨들이. 아이 저 삼김씨 셋이 죽은 셋이 하나 못 따면 되는데 뭐 아이고 안강치잖아요 지금은 안신 강수 네, 셋이 안신이래요? 안강 안신 셋이 이분은 부모는 셋이가 저는 절대 독하지 않은 절이 가 안신은 우리 엄마가 아닌데 안신은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한문으로 봐요 예준 여자야 여자가 가슴성 있잖아 그러면 아무도 안 보여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그러지 않고는 저는 절대 남한테 웬만하면 이렇게 이해하고 이해하죠 최씨는 근데 다 그렇긴 않더라고 나도 그 아니 형님이 있었는데 사람이 좋아 근데 우리 채씨가 있잖아요. 우리 채씨가 어디 채씨세요? 강릉이요. 아, 우리 집 사람은 경주. 근데 또 우리 작은 집 채씨들은요, 또 못됐어요. 날 낳은 사람이 강릉 채씨예요. 네. 아, 근데 이 사람이 너무 안 좋대. 그게 아주 요거 아니면 아니고 이거 되는 그러니까 그렇게 사잖아요 너무 그러면 안돼 사람이 유두리가 있어야지 어유가 있어야지 근데 그게 있어요 이분 같은 경우 딱 두 번까지는 네. 이해하는 거지. 그런데 네. 네. 그냥 나나 때는 그냥 그냥 막 이렇게 하는 사람 있다 그게 아니고
맞아요. 이해하다가 네. 아니면 그렇지 그렇게 해야 돼. 왜 애들도 그래요? 애들도 나도 원래 원칙 따지고 그러면 부모가 그건 맞아요. 예. 네. 원래 원칙을 하되 네, 그렇지, 모르는 거지.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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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있어야지. 우리 마랑 오빠랑 정초에 저랑 대판 싸웠잖아. 네. 술 먹고 우리 집에 왔는데 술주정을 하는 거예요. 정초니까 그냥 하지 말아라. 이렇게 됐어요. 보통은 한 세 번 하면은 내가 뒤집어 엎거든요. 정월초였어, 인마. 한 여섯 번을 그만해라. 정초니까 좋은 소리 하고 덕담이나 왜 그러냐 하는데. 근데도 뭐 술이 쳐갖고 생전 안 하는 병을 들고 나한테 이빨 새끼가 확 하네. 이래. 해가 다 갔네, 그 정도. 실망하고 있어. 아니, 저 괜찮아. 아니, 술을 많이 드셨네. 바로 그냥. 바로 그냥. 뭐가지 잡아야 돼. 아니, 저거. 야, 야. 저거 잡수도 되겠지? 술을 먹지. 아니야, 술이라고 이해하면 안 돼. 매일매일 술을 안 드셨죠? 지금 예 네, 저희는 안 드실 거죠? 아니 먹을 거예요. 먹을 거예요. 그럼 또 걸어 갈지? 네. 그럼 한 잔 합시다. 아 이거 안 됐으면 큰일 날 뻔했네. 좀 아니 뭔가 좀 통하는 데가 있어 이분. 네, 그러니까 안 됐으면 큰일 날 뻔했네. 이분이 보면 굉장히 부드러운 분이거든. 네. 그럼 이제 뭐 소주 맥주. 잠만 좀 주실래요? 예 예. 지금 여기 있는데. 소주. 사람이 뭐가 있느냐 하면 이제 살아가면서 같지만 마음이 통한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좋은 거죠. 감도 있고. 근데 눈이 들으면 네? 눈이 들으면 보이는 게 없어요. 아,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특히 돼져간 게 이렇게 술 먹고 술가방 가지고 싫어하고 그냥 한 두 번까지는 이렇게 가만히 두 번까지는 넘어가는데 거기도 안 되면 그만 나도 몰라. 그 대신에 저기 이렇게 원칙을 잘 지키지. 그럼요. 네. 이렇게 술도 소금으로 먹으면 안 되고 그렇지. 이 술도 아유 예. 이 술도 음식이고 기분 좋으려고 먹는 거 아니에요. 경우에 따라서는 뭐 사이즈가 그대로 표기해서 먹는 건데 멋있게 먹어요. 걔네들은 어렵게라도 해야지 뭐 온종일 묶여있는데 심심하잖아. 안 그래? 절대 노래와 건대찌가 있는 게 쟤들한테 좋은 거야. 나 님들네 되게 맛있게 묶이셨어요. 아이고, 묶기도 하네. 님들네 뿐만 아니라 뭐 음식은 뭐예요? 와, 참아도 얼마야? 이건 뭐예요, 이거? 그런 게 남은 것들 안 생겼다. 요거는 다 치우셔도 돼요. 네네네. 예예. 네. 우리 민들레 하나씩만 갖고 있어도 돼요. 예, 맞아 맞아. 다른 거 필요 없어. 그렇지 않은 얘기지. 내가 치워버리면. 진짜. 세상은 뭐 다른 게 아니더라고 이거. 멋지게 사는. 거. 지금 이 시간도 누가 갔대요? 들어가면 없어. 맞아, 언니. 내가 아침에 먹어야 돼. 한번 더 배우는 거. 한 주실래요? 어. 이거 되지. 아니, 장면은 물어 주는 거. 이거 아니야. 먹던 거야. 아, 먹던 것도 괜찮아. 아니. 아, 선생님. 어. 아니야. 아니, 안 돼, 안 돼. 안 다 먹던 거네요. 어. 아, 안 돼, 안 돼. 어, 버티면 안 돼. 어?
제가 한다는 얘기. 아, 버렸어. 혹시 미안해? 근데 경은 어? 조용하네. 맞아. 이래니까. 거기서 어떻게 될래? 그럼 나는. 나는 원래 B형이거든요. B형이 좀 소심해요. 소심하고 내성적인데 어떻게 이렇게 뭐라고 할까? 싸우면 통화작용이라고 그래야 되나? 뭐 이거에 대한 걱정 그냥 그러면서 아 내가 그럼 이렇게 약하게 살면 안 돼요. 딱 해야지. 그 대신에 변화돼 재밌게. 네? 이거 더 안 됐어도 돼요? 아니, 안 먹어요. 안 됐어요. 아니, 아니, 우리 다 안 먹어요. 그 치워도 되잖아. 아니, 아니요. 아니, 우리 미나리 하나씩만 갖고 먹어요. 얘, 얘도 치워도 돼? 네. 어, 그럼 치울 거는. 뭐 치워? 네. 그럼 왜 안 드셔? 아침부터 수고하셨는데. 우리 딱 요거만 드세요. 어, 그렇지, 요거만 돼. 나머지는 싹 그냥. 그러면 저거 치울게요. 네. 그렇죠. 왜냐면 오늘 아침부터 손에 물을 묻히고 그냥 계속 퍼. 서서 수고하셨는데 희한하게 그냥 내가 이게 나는 한자 운명은 내 안 믿어요. 운명은 내 뜻으로 만들어간다고 생각하더라고요. 발이 딱 없어졌어. 목이 없어서? 이게 성격을 바꾸니까 다 버려야지. 장바지 줄까? 아니다. 보기만 해야 돼. 그냥 보기만 버려야 돼.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대화가 있잖아요. 한번 딱 한번 그 뭐라고 그래야 되나? 피디오죠. 아, 그 대화 두세 마디 하면 이게 딱 통해. 그리고 아 그렇구나. 과장님, 과장님은 술 안 드세요? 두 잔 먹었어요. 안 드시나 봐. 잘. 안 먹는데 두 잔 먹었어요. 아, 어, 원래 안 먹어요. 원래 술 안 먹었는데. 원래 술 안 먹어요. 과장님 안 드신다니까. 근데 고기는 엄청 드시는데. 금상가리도 술 많이 먹게 생겼다는데 안 드잖아. 네. 그러니까 우리 형님 저 되게 너무 피곤해서 보여가지고. 아니, 저게 일단 그게 정말 숙소로 가 일단 그거 가서 숙소로 가서. 숙소로 가야 돼. 숙소로 가야 돼. 이거 뭐라는데? 숙소 정해놓고 어. 그 바쁘신 시간에 제가 풀어 빼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저는 유튜브 잘 안 해요. 유튜브도 편하게 자, 행복을 위해 거기 가서 제가 매운 빠 때문에 왔어요. 매운 빠 때문에 왔어요. 제가 맥주 먹으려고 그래요? 맥주도 안고 계속 매월 땅님 얘기하시는데 맥주 누가 먹는데? 어, 저 밖에 산 누가? 어, 소주 저 냉장고에 보고 그리고 막걸리 드시더만 바람쐬요? 막걸리 좋아해? 네, 막걸리만 드셔야 돼. 어, 아니, 우리 좀 매한님은 밤에 보여 더 이쁘냐 어떻게 된 게야? 그래요? 낮에는 안 이쁘단 말이야 이제. 소주 한 병하고 막걸리 한 병만. 밤에 피는 매화. 밤에 피는 밤에 가는 건 필요 없어요. 밤에 피는 매월 땅. 냉장고에 보존해 봐봐. 아 여기 낮에 피는 매월 땅. 밤에 피는 매화. 낮가밤 뭐가 맞네. 여기 막걸리. 막걸리 가져가라고 하니 어? 막걸리 어. 막걸리 소주 연유 소주 근데 김 작가님 뭐 드셨어요? 어 먹었어. 아니 오늘 저기 아침도 안 드시고 계속 아 먹었어 이제 먹었어. 오빠 요거는 강아지 거 요거
그냥 오지 그냥 차려내 주시고 그거 내가 두고 보고 잘 봤거든. 아, 내가 그거 좋아하기 때문에. 가방이 있나? 아니, 이거 내 거인데 다 썼네. 그러니까 그거 거기 저 매달려 있었잖아요. 어 있어요? 아니면 오늘 가시는 거 아니잖아. 오늘 다 안 가요. 아, 그러니까 내가 갈 때 내가 주고 갈게. 못 가, 못 가. 지으시더라도 내가 뭐냐 제가 지금 여기 이제 시골에 수리하러 가네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생계는 황토색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생계 지금 칠이 많이 남아 있대요. 아 근데 지금 이게 안 돼. 군대 만들어. 아 그래요? 아 그럼 군대는 군대는 반도 없죠. 아니 칠만 하는데 왜 군대야? 안 돼. 나도. 아 그래요? 알고 집이 아주 반도 끝도 없지. 그렇지. 삼촌이 네. 어떻게 해요? 이렇게 먹기만 해서? 아니에요. 잘 드셔주니까 저희가 좋죠. 우리는 자 우리 남자들은 다 내가 모시고 고기는 용을 나가서 자지 뭐. 우리 간부에 가만히 꼬리갔어. 요거 이렇게 아니요 주세요. 저희가 아, 그냥 그냥 버릴 거예요. 아유 힘드시겠네. 네. 아침부터 커가지고 네. 걸어 운동해 덕분에 잘 먹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유.